오늘의 막이 오른 순간부터 세상은 벅참 한도 초과 상태. 이 축하를 위해 사계절 콩추력을 달려내온 축하 전문 DJ 영케이가 온 진심을 담아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초대석 특집 콩축 콩추 초대석 경축 자축 콩추 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낭만 가득한 로맨티스트가 됩니다. 자꾸만 영혼을 믿고 싶고 맹세하고 싶어지거든요. 나를 위해 전부를 다 바친다더니 재고 하나 남기지 않고 진짜 전부를 가지고 돌아온 아티스트. 내 전부 다 바쳐 끝까지 진득하게 사랑하고 싶은 밴드 데이식스. 아,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예.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예. Yes. 그리고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드럼 치고 있는 윤돈입니다. 예. Yes. 그리고 이제 저는 영디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왔다 갔다 할 데이식스 영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영케이. 데키라에서 지난 1월에 만나고 또 이렇게 봄에 만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Yep. 자, 그리고 이제 4059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원필 씨? 4059님께서 한 앨범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영대를 포함한 데이식스도 4년 만에 앨범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든 월요일을 설렘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마영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데이식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혜원님께서 아하, 뿌듯하다. 어깨 솟아오른다. 내 비타민 어서 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 비타민 왔습니다. 예. 나승민님께서 오늘 다들 고등학생의 컨셉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그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또 고등학생 느낌으로다가 예, 아, 교복을 그쵸. 입고 또 컨텐츠를 찍은 것이 있기 명세형님. 때문에 예, 그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아 저게 고등학생이구나. 요건 좀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데이식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자, 콩추 초대석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식스 새 미니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와~ 방금 6시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완전체 컴백이 정말 오랜만인데 멤버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예. 성진이 형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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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기다렸던 거고 너무 행복합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데이식스가 컴백할 때 이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오는 날을 또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저는 그 영광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어마무시하게 감동적이라 지금 아까부터 와, 사실 저 맨 처음에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쭉 이렇게 읽은 거 웬만하면 저 한호흡 챌린지로 다 성공하거든요. 아, 막 그 지금 막 100m 달리기 한 거 온 것처럼 숨이 막 뛰어가지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좀 설렐 수 뭐 떨리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좀 잘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대 갈게요 오늘. 네. 네. 자, 데이식스 새 앨범 Forever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숨이 좀 막히네. 예, 저 진짜 많이 신났나 봐요 여러분. 신날만해요. 근데 에, 어떤 앨범이에요? 저희 이번 8집 앨범 Forever는 저희의 이 그냥 forever와 저희의 이제 숫자 4의 4과 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forever라는 앨범인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4년 만에 이렇게 맞아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이데이 분들도 우리 4기이기도 하고요. 마이데이는 네. 4기죠,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래 가지고 이젠 우리는 우리의 이게 계속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넣은 정말 기분 좋은 앨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앨범. 미역국님께서 Forever 앨범이니까 이번 앨범 네 글자 단어로도 표현해 주세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성진 씨 할 수 있죠? 네. 그냥 찢었다. 그냥 찢었다. 그냥 찢었다. 와우. 아, 진짜 네 글자네.
그리고 예. 기다릴게 도훈아. 진짜 너 이거 오케이.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아니요. 도훈 씨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필 씨로 가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영대한테 영케이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둘, 셋. 데이식스. 오. 요번 앨범 데이식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뭐 네. 좋긴 해요. 너무요. 나 괜찮아. 아, 잠깐만. 잠시, 에이, 잠시 대기. 자, 대기. 대기. 잠시 대기. 원필 씨 빨리 하세요. 오케이. 네. 저는 네 글자긴 해요. 예. 네.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우리는 이제 아. Forever라는 앨범으로 하나가 된다. 아하. 듣는 이들 yeah. 모두까지 합쳐가지고 yes. 자 이렇게 멋진 네 글자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네. 과연 넘겨? 대망의 윤도훈의 답변은 무엇일지 진짜 기대할게. 자 건들 테면 건드려봐. 마이 데이. 펌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펌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찢었다. 찢었다. 아 이거 끝이에요? 아, 지금 드럼으로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 아 지금 뭐야 미안해요. 네 글자 답변은 뭐라고요? 마이데이. 아! 바빠라마. 아 건들지 못하는 네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야 무적이죠. 네 글자를 꺼내면 잘하네. 이건 아, 무적이죠 진짜.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자리를 차지한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성지씨? 웰컴 투 더 쇼입니다. 네. 네. 이 곡은 어떠한 곡이죠? 웰컴 투 더 쇼는 약간의 청량함을 가지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그 잿빛 필터가 좀 씌어져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일단 이 곡은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맹세한다. 네,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난 진짜 너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 라고 뭔가 하는 그런 약간 프로포즈를 좀 담은 느낌의 곡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곡 시작이 이제 혼자가 아닐 무대. 이걸 드디어 부를 수 있어요. 아, 그쵸. 여태까지 이거를 답답했지. 그, 꽁꽁 숨겼어야 됐는데 드디어 그냥.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면 내 전부를 바치겠다. 궁극인 거죠. 궁극의 그쵸, 노래입니다. 유나님께서 이번 타이틀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멤버들 모두 만장일치였나요? 혹시 타이틀로 고려했던 노래가 있었다면 어떤 곡이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네. 이번 곡도 뭐 저희는 뭐 컨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음흠. 거쳐서 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뭔가 이 곡 됐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던 거는 웰컴 투 더 쇼랑 해피 이 두 곡이었죠. 예.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뭐 웰컴 투 더 쇼를 하면 뭐 좋다고도 같이 저희랑 생각이 같았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1위 웰컴 투 더 쇼 그리고 그 두 가지 곡을 꼽는다면 이제 해피 그렇죠. 예. 맞아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넷님께서 웰컴 투 더 쇼라는 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영감받은 장면이나 상황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기억이 나요. 예. 이거는 웰컴 투 더 쇼라는 이 주제도 네. 저희가 멜로디 작업하면서 뭔가 이 멜로디 뭐 맨 처음에 뭐 할로 하요 아라라라라 여기까지 아라라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형들이 이거 웰컴 투 더 쇼 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웰컴 투 더 쇼로 만들어보자 어차피 우리 공연을 우리가 이거를 아예 공연에서 뛰면서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애초에 만들었던 곡이라서 네. 그럼 웰컴 투 더 쇼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주제가 되게 빨리 나왔던 것 같았어요. 맨 처음 저희가 처음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 땐 그렇죠. 수정 작업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외계어로 가이드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그 외계어가 있지. 약간 영어처럼 들리기도 하면서도 알 수 없는 언어. 그렇죠. 네, 절대 문법적으로 단 한 개도 맞지 않는 거기에서 그 약간 발음 모음의 형태들을 많이 착안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제 기억에 아마 원필 씨가 불렀었나 그랬고 그랬을 거야, 그거를 아마, 예. 이제 성진 씨께서 들으면서 Welcome to the show 해가지고 그거 좋은데 해서 예, 다 그거를 가지고 또 시작이 됐었던 맞아요. 아예 곡 맨 처음 시작부터가 그 우리 뭔가 페스티벌, 축제, 그리고 콘서트 그렇죠. 이런 무대에서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그치. 곡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거라 가지고 하, 그
초안 완전 스케치가 만약에 한 시간 안에 안 나왔더라면 그쵸. 한두 시간 안에 안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이 그쵸. 듭니다. 이 곡이 없었겠죠. 예. 그때 우리 예. 한두 시간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맞아요. 예. 과감하게 맞아. 정말 여섯 곡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추가가 된 곡이라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타이틀로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최희원님께서 웰컴 투 더 쇼로 오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 제가 읽겠습니다. 그 운 띄워주세요. 네, 웰 웰컴 컴 컴백을 했다네 했다네 투 투머치 사랑 전해주려고 더 더이식스 왔다네 와우 쇼 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와 저희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점령할 신곡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떼창하고 싶게 만드는 노래 하루 종일 들으면서 뛰고 싶게 만드는 노래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듣고 오셨습니다. 와우. 3162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웰컴 투 더 쇼 작사 작곡할 때 떼창구가 의도했다 안 했다 이미 목 놓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콘서트 딱 기다려. 야 그렇습니다. 의도를 너무 했죠. 너무 했죠. 네, 이거는 뭐 이건 안 했다고 보면 큰일 나. 예. 의도밖에 없었던. 의도밖에 없었어. 거의. 예. 그렇죠.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사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 구간 이렇게 떼창하고 뭔가 워로 혹은 오, 아 이런 걸로 뭐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 그런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보통은 이게 후렴 뒤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곡의 좀 정체성 같은 느낌. 그렇죠. 아예 후렴 앞부분부터 그냥 떼창으로 가버리는. 너무 좋았어요. 이건 같이 부르고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맞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콘서트가 원필 씨. 네.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콘서트는 저희 4월 12일, 13일, 14일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엄청난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도록. 아, 맞네. 저희가 360도가 다 나왔구나. 공지가 예. 돼가서. 네, 네. 정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그냥 곡 즐겨주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은 또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엄청난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타이틀곡 듣자마자 행복해서 눈물 났어요. 이런 노래 만들고 불러주는 우리 대식이들 천재 만재 억재 아니냐고. 우리 대식이들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 행복하고 벅차서 미쳐버리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우.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고 벅찹니다. 도훈 씨 어떠세요? 네? 네, 뭐요? 아, 저요. 아, 굉장히 T이신데 감정이 풍부하시네. 요즘 형이 좀 풍부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저도 되게 이제 저는 F라서 확실히 저는 진짜 감정이 풍부하죠. 네, 그래서 어떠냐고요? 그래서 어떠냐고요? 어떠냐고요? 아, 그래서 지금 엄청 설레요. 네. 너무 이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 귀엽습니다. 네. 강민아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이 노래에 맞춰 뛰는 연습하고 있을게. 오늘부터 줄넘기 클럽 간다. 줄넘기 클럽. 아, 노래도 그쵸. 연습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를 뛰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엄청난 호흡량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발성을 낼 때 좀 그 약간 호흡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부르시면 유산소 운동하듯이. 예. 네. 자, 다음 사연 성진 씨가 소개했어요. 네, 08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에서 멤버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뭔가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오, 오. 이거 일단 동훈씨부터. 이제 혼자가 아닐 무대 이거. 오. 너 노래 시킬까봐 거기 한 거지. 아니지. 낯가렸죠. 낯가렸죠. 깊은 거잖아. 뜻이 있었어. 뭐, 왜냐면 오케이. 이제 뭔가 형이 부르시잖아요.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죠. 역혜 씨가 부르시잖아요. 근데 네. 뭔가 이제 계속 이제 혼자 활동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뭐 그게 이제 자기가 우리한테 뭐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좋은데요. 네, 알죠. 네. 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지. 이제 네 이제 네 명이잖아. 아하, 맞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뭔가. 예. 예. 아 뭐. 아 땀나. 아, 마무리가 깔끔해. 오. 아, 이제 뭐. 역시. 뭐 예 좋습니다. 성진 씨는 어디가? 저는 일단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그
떼창 부분. 아, 떼창 부분. 아, 네. 아, 나도요. 아, 요 부분이 아 근데 뭔가 이상하게 네.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뭔가 호소하고 있는 듯한 그 해소하는 듯한 느낌의 그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맞아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라이브 할 때도 근데 뭔가 약간 저도 그 막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약간 뭐라지? 약간 혼자 괜히 뭔가 차오른다 해야 되나? 맞아. 어, 맞아. 그게 있긴 해. 어, 맞아. 있지. 확실히 살짝 그런 게 좀 있어. 울컥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있어. 네. 와! 그 부분 할 때 특히 아, 나 이렇게 진짜. 올라오는 느낌. 맞아, 맞아. 저는 아, 저도 후렴이 아 그 떼창이긴 한데 저는 그럼 특정 오케이. 저는 그 마지막 3절 우리 마지막에 네. 그 건반 진짜 끝에 나오는 건반이랑 같이 갈 때 떼창 거기 말고 그 앞에 아. 그 앞에 떼창 아, 거기서부터 그 끝까지 원필 씨의 애드립과 함께 가는 부분. 네, 제 거 끝나 어, 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거기가 특히 더 벅찬 느낌. 막 이렇게 고조됐다가 반주가 싹 빠지니까.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로만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이제 후렴 전에 네 후렴 전에 직전에 이제 제목이 나오는 부분. 아 Welcome to 쇼! 이 부분 부를 때 되게 시원하지. 맞아 맞아. 네. 어 맞아. 맞아. 이거 뭔지 알아. 그리고 웰컴 투 더 쇼라는 단어가 너무 딱 달라붙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 맞아. 앞으로 곡 그 제목 소개할 때도 그 웰컴 투 더 쇼 그냥 멜로디 다 붙여서 얘기하려고요. 네. 앞으로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빵 님께서 지금까지는 보통 타이틀곡이 2번에 배치됐었는데 이번에 타이틀곡이 1번이잖아요. 이유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떤 이유였죠? 저 그거 그 보낼 때 그 이거 막 순서. 우리끼리 막 얘기해보고 막 상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1번일 경우에 이 곡이 이 곡으로 이 앨범을 시작하는 게 그치, 너무 멋있을 그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네, 들었고 맞네. 맞아. 그리고 그 만약에 이게 타이틀곡이었든 타이틀곡이 아니었든 이 곡이 시작이었으면 좋겠었고 맨 처음에 뚜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둥둥 해서 그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로 해서 그 점점 고조시켜서 이 앨범의 스타트를 촥 끊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 쇼의 시작 같은 했죠?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가지고 저도 뭐 사실 이 앨범을 그냥 쇼로 본다고 치면 이 쇼를 시작하겠다라고 딱 뭔가 시작하고 명시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1번 트랙으로 맞아. 뭔가 웰쇼가 딱 나왔으면 네.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앨범을 정주행으로 쭉 듣기에 흐름상으로 좋지 않을까 좋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DM님께서 오랜만에 다 같이 뮤비 찍었는데 촬영하면서 웃겼던 썰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세요. 일단 뮤직비디오가 어떤 스토리인지 예, 원필씨 요 뮤직비디오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나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스태프분으로 나오시는 건데 이제 이 스태프분이 이제 유승호 형님의 그 역할이었는데 네. 네, 그분이 이제 뭔가 아니 그냥다 배운 형 말고 그냥 예 네, 그런 속에 그런 일상 속에서의 아니야 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까요? 아, 네. 도와줘 성진이 네. 도와주세요. 뮤직비디오는 어떤 스토리를 담았죠? 네,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자 배우분이 이제 그 여자 배우분과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몰래 사랑을 하고 있는 지금 약간은 몰래. 그 사실 무대 위에 약간 주인공의 역할이 아닌 이제 그들을 돕는 이제 조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뭔가 짝사랑? 판타지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까지 전부 다 쫙 그려내는 중에 우리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무대에 맞지. 올라서서 이제 그 쇼를 같이 뭔가 풀어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씬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뭔가 조금 더 소박한 그런 공간이 이제 저희 합주실 같은 개념이라면 맞아. 순간 이 커튼이 내려오면서부터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무대 맞아,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현실과 꿈 이상 뭐 요거를 담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현실 그 일을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으로 펼쳐지는 그런 화려하고 황홀한 그런 뭐
아무래도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또 황홀함이 덧대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게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김수진님께서 저는 뮤비에서 안마 꺼치고 팍 하는 부분 너무 좋아하는데 대식이들은 뮤비 장면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도 거기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그 딱 네. 거치는 부분. 딱 요 부분. 네. 뭔가 쾌감 있어. 네, 뭔가 그 왜 안막이 딱 쳐져 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뒤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잖아요. 근데 그죠? 막혀 막막하다 막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가 네. 갑자기 싹 열리면서 네. 갑자기 하늘이 비춰지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딱 그게 제가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가장 첫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파란색과 뭔가 초록색의 맞아. 느낌이 네.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유승우 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는지 라고 또 질문이 왔는데 너무 네. 감사했죠. 너무 그렇죠.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어, 진짜요? 막 야 이래 뭐 이래 다 이래 네? 맞아, 진짜요? 맞아. 사실 저희가 네. 데뷔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 그치. 영상으로 많이 봤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진짜 네. 시기가 시간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못 봤던 아, 기억인데. 네. 네. 나중에 사석에서라도 감사를 표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는 미디어로 접한 존재.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모두 또 출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뭐 최희진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촬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뮤비 촬영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 많죠? 이제 그 안막에서 그러니까 네. 영상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도. 네. 사실 저희는 그 안에서 그냥 즐겼잖아요. 아, 진짜 즐겼어요. 그냥 진짜 합주하는 그 느낌으로 맞아. 아니면 어쩌면 합주할 때보다 더 장난을 치면서 막 찍었었어가지고 되게 웃으면서 엄청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합주실에서 사실 마주 보면서 합주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잘 안 하죠. 뭐 거울로 네. 거울을 비치는 거 이렇게 거울로 비치는 거 그 살짝 뒤돌아가지고 어깨 너머로 보는 듯한 그치? 맞아. 네. 어, 근데 네. 나중에 진짜 합주할 때 마주 보면서 합주해도 좋겠다. 나쁘지 않죠. 아, 네, 그런 거 좋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네. 세팅 해볼까요? 그렇게 했다고 어, 뭐 해볼까요? 네. 네. 어 진짜 이거 괜찮지 않아? 오케이. 괜찮아요. 난 뭐 왜냐면... 뭘 해도 다 좋아. 어, 그렇네. 좀 익숙해질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것 때문에 웃기잖아. 아. 서로의 일로써 안 돼. 예, 바라보는 그러니까. 게 어. 아직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색합니다. 맞아. 어, 희한해. 뭔가, 이게. 뭔가 좀 있... 어. 그래. 아니 나 몇 년 동안 형들 등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난 도훈이도 그나마 저랑 도훈이랑 꽤나 자주 보는 편. 네. 그래도 다들 뒤돌아봐주고. 근데 도훈이 요즘 이상한 게 자꾸 눈 마주칠 때마다 윙크를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왜 그러시는 그래. 거예요? 아니 좀 끼 좀 부리듯 했지. 아, 그래. 그러면은 귀엽네. 앞으로의 네. 당신의 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네. 저... 아, 보세요. 네. 아니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사적으로만 만나다가 그래. 갑자기 뭔가 그래? 일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 그 느낌이야. 아, 이상하게 뭔가 정확해 보이잖아. 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봐요. 예, 네, 웃깁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거기서 멋있는 표정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앞에서 놀려주고 맞아. 싶고. 맞아. 아, 그지 약간 그런 거지. 예, 네, 뭐, 야 잘생겼다. 오, 잘한다. 그 느낌이야. 이거 꼭 하고 싶고. 맞아. 맞아. 저는 진짜 잊지 못할 그 뭔가 데이식스와 관련이 됐다기보다 이 뮤비 음흠. 촬영장에 관한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는 성진 씨 저랑 동의할 겁니다. 역. 그때 밥차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오, 근데 진짜. 맞아. 진짜. 미역국? 아, 그, 첫 미역국. 점심 때 미역국이 아, 있었고. 네. 네. 그 뒤에 와. 육개장이었나요? 저녁에 육개장이었나요? 아니요. 점심 때 육개장이고 저녁에 육개장인가? 네. 아, 제육인가 이랬지 않나? 제육도 아니야. 있었어요. 제육, 아, 제육도 네. 육개장 맞아요. 근데 저, 그냥 다. 어, 저녁에 육개장이야. 너도 맛있더라. 되게 담백하게. 진짜 맛있었어. 어. 진짜 너무 네. 맛있었어요. 뭐죠? 진짜 밥차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애용량으로 하고 그 좀 식잖아요. 야외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웬만한 밥집보다 더 맛있었어. 아,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아, 갑자기 배고프네. 배고프냐.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밥차를 우리는 못 불러요. 그렇죠. 그 현장에, 네, 그 현장에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또 그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맛있겠다. 하, 여기까지 또 타이틀 곡 관련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221님께서 또 앨범 전곡 작사 작곡 비하인드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업 비하인드도 듣고 싶다고 요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데키라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앨범 관련 질문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트랙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자, 해피는 어떤 곡이죠? 해피라는 곡은 굉장히 제목은 해피지만은 이 노래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복해야만 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 굉장히 밝지만은 않은 가사인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트랙은 밝지만은 가사는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또한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럼요.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그저 행복하고 싶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든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는 곡인 거죠. 네. 또 제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 곡이? 제목? 그러게요. 해피 해피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해피 이게 미안해요. 주제를 저희가 말했던 것 같은데 같이 말하다가 맞아, 이 곡은 어떤 곡으로 쓰면 좋을까 그냥 이야기를 먼저 나눴던 것 같아요. 맞아. 아 맞네. 네. 가사는 써왔지만 그냥 뭐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가 나왔어가지고 행복 뭐 행복해도 될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렇게 질문 던지는 맞아. 거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답은 내리지 않는 그쵸.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질문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지은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해피 신나는데 슬퍼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죠. 맞아요. 이 데이식스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죠. 거 네. 그렇죠. 이매미님께서 해피 작사가인 영디, 해피에서 마냥 좋은 그런 날이여, 웃게 되는 그런 날이여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날이오가 날요 나를요 라고 들리기도 해서요. 혹시 이 부분은 의도한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마냥 좋은 그런 날요. 네. 이렇게 날요. 네. 의도된 건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노래랑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줄여서 됐나 보다.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예 날요 날 나를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날요 뭔데. 그쵸. 예, 그런 날이요가 제가 의도한 바였는데 그렇게 나를요. 사실 의도는 제가 저는 이런데 뭐 해석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뭐 사실 네, 네. 뭐. 열린 게 네. 그렇다면 혜민 씨한테는 혜민 씨가 생각한 게 이게 맞다면 맞아. 이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운드적으로 또 특히 또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네. 뭐 사운드적으로는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번 곡들이 그 기본에 되게 충실한데 그 기본의 깊이를 조금 많이 맞아, 네.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도훈이도 마찬가지였고 그 드럼 사운드나 뭐 저희 베이스 사운드, 뭐 건반 사운드 뭐 마찬가지고 저희 기타 사운드도 전부 다 약간 그 뭔가 색을 조금 더 띄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풍성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결을 맞아요. 잡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도 엄청 많이 하면서 맞아요. 기타 톤 잡을 때 성진이 형이랑 지상이 형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되게 같이 되게 저는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되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뭔가 되게 너무 되게 값진 시간 같 뭐라 해야 되냐 되게 귀한 시간 이라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 되나?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전해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내가 저거 보고 있었죠. 근데 뭔가 보면 딱 그 있잖아요. 뭔가 드럼 뼈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이 사실 뭐 건반이 코드 컴핑을 할 때가 있지만 근데 기타가 코드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뭔가 하나가 맡아야 되는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딱 갔을 때 그러면 우리 빈자리는 어디일까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코어는 사실 보컬이기 때문에 보컬 그치. 구간도 또 빼놓고 비워놔야죠. 네. 네. 그러면 어떤 톤으로 가야만 이게 그 기타도 잘 들리면서 이 곡의 무드를 해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전 데이식스 음악들이랑 이번에 확실히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으신다면 이렇게 뭐 잘 모르고 그냥 곡으로 뭐 가사 멜로디 그냥 기타가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에 디테일들이 많이 좀 더 보완 보강이 됐습니다. 맞아요. 들으시면 맞아요. 굉장히 성장했죠.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내었던 앨범과 네. 약간의 다른 그런 점들이 많을 거라서 네.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yeah. 이번 트랙은 어떤 곡인가요, 성지 씨? 이 곡은 Power of Love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랑의 힘을 믿어보자라는 뜻의 얘기인데요. 이게 진짜 저희가 살다 보면 항상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가 극복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간에 뭔가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되게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으로 이게 커버가 됐다라는 그 경험들을 알려면 저는 이 사랑의 힘을 계속 믿어보고 계속 쫓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곡이 딱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주제를 정하고 만든 곡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이거 정했던 것 같아요. 정했죠 이것도. 네. 요것도 뭔가 파워 오브 러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주제 가지고 가서 써왔던 맞아요.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합니다. 소리님께서 더 파워 오브 러브 코드 진행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구상할 때 어떤 느낌으로 잡고 만든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그러면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도훈씨가 이걸 그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처음 들었어요. 네. 되게 좀 사이즈 있다라고 느꼈어요. 아 스케일이 좀 크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듣자마자 드럼 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요거는 그럼 드럼 톤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되게 약간 묵직한 스네어 톤이 되게 묵직한 그대로 약간 묵직한데 좀 묵직하면서도 약간 로우 톤. 예. 네. 로우 톤의 로우 묵직함. 예. 그냥 예, 되게 낮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 근데 하이트는 좀 투박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마냥 그냥 무겁기만 한 그런 사운드는 또 아닌. 근데 예. 전체적으로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예. 아 드럼단은 근데 좀 무거운 묵직한 그런 그 밑에 잡아주는 게 있고 예. 생각보다 베이스도 아래쪽을 많이 두텁게 잡아주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신스 사운드가 예. 지금 이렇게 위에서 살짝 있기 때문에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운드를 막 잡았죠. 이번 앨범 곡들이 거의 대체로 뭔가 맞아, 펑크나 아니면 뭐 LA 락 쪽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LA. 네. 그래서 뭔가 기타나 LA. 이제 그
저 건반이 아, 건반 신스 쪽이 위쪽을 조금 맡고 그러니까 보컬 역대가 중간이라면 이제 그 위쪽을 맡고 그리고 그 밑을 이제 베이스 그리고 드럼으로 이렇게 아 맞아 같이 이번 사운드가 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메꾼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잘 배치가 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밸런스를 예, 최대한 많이 신경 썼습니다. 5640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행할래 읽는 순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네, 괜찮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콘서트에서 뭐 콘서트에서 어떤 포즈를 하면 안 되냐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저희는 네. 연주하느라 저희도 바쁘지 하고 싶지만 진짜 하고 싶지만 네. 정말 바빠가지고 이게 안 될 거야. 손에서 악기를 떼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맞아. 나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럼 꼭 하세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해버립니다. 잠시만요. 네. 자. 오케이. 이제 우희정님께서 늘 데이식스 가사에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파워브 로브가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딱 의도대로 응원을 받으셨네요. 맞아요. 힘을 받으셨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서수연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오늘 런닝머신 달리면서 파워브 러브 들었어요. 신나요. 신나요. 신날만합니다. 근데 비트가 약간 그 달리기에는 조금 파워워킹에 어울릴 법한 그 정도 템포일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한강 워킹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좀 스피드 빠르게 예, 워킹 하시는 분들 아 근데 진짜 뭐 이렇게 공감할 때 되게 네. 뭐 신기해요. 약간 약간 저는 그냥 그렇군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되게 형 약간 분석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되게 귀여운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진짜 고마워요. 중요한 거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진짜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es.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전 DJ 영케이고요. 우리 밴드 데이식스와 콩추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스. 자 도훈씨 6082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네 이번 신곡 더 파워 오브 러브에서 첫 소절 너무 좋은데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Isn't it incredible 이 부분이요. 오케이. 제가 뭐야 나 왜 좋은데 네.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제가 Isn't it incredible 예. 아, 아닌데 제 파트가 인크레더블이 아닌 형 맞아. 제가 형 인크레더블. 맞아. 형인가? 나는 nothing is possible인데. 뭐라고요? 전 nothing is possible. Nothing is possible. Nothing is possible. Nothing is possible이에요? 예. 뭔가? possible. 몰라. 형인 것 같다. 제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멜로디 형 맞는 것 같은데. 형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 원더풀? 예. Isn't it wonderful? 너 제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 곡은 가사성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 곡은 처음 써간 그대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구절? 그럴 거예요. 그거 빼고. 예. 자, 그리고 이제 4600님께서 더 파워 오브 러브는 행복을 전해 주는 귀여운 히어로즈가 나온 애니메이션의 OST일 것 같은 곡이에요. 데이식스가 전해 주는 사랑의 힘 오늘 잔뜩 충전했어요. 저 요거 인트로 들을 때 네. 약간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뭐죠? 약간 디스코 분위기 네. 좀 그런 게 에어로빅 에어로빅이래요.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스피닝 뭐 그 색들도 그 옷들도 뭔가 형광 느낌으로 있을 것 같고 형광 초록색 맞아 핑크 막 이렇게 약간 이거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막 그 머리 스타일도 뭔가 그 커다랄 것 같고 맞아요. 앞으로 뭐 헤어밴드 딱 하고 맞아. 근데 그게 완전 그쪽이 아니라 딱 노래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세련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뉴스쿨적인 것 들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5591님께서 뭔가 파워 오브 러브는 맘마미아 영화 OST였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네요. 오 맘마미아. 아, 그런 느낌도 예. 아바 있어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네. 자, 그리고 4936님께서 오늘 밤새서 쓰던 입사 지원서 후다닥 마감하고 데이식스 신곡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특히 해피가 공감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늘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또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고생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 조금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도 데이식스의 새 앨범 Forever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식스의 Happy 듣고 11시 2부로 돌아올게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특집 광추 초대석 지금 저하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누구시죠?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엉망진창이다. 예스. 이것이 바로 데이식스고요. 이 사람들 앞으로 이 질문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Forever 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Forever 님께서요. 네. 정말 엄청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잠시만요. 자켓 사진의 뒷목 잡는 포즈. 네, 읽어주시죠. 네. 자켓 사진의 뒷목 잡는 포즈. 한패들 가사 네. 중 목 빠져라 기다렸어라는 가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라고 하셨네요. 자, 도훈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아요. 바로 그걸 노리고 이번 자켓 사진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오, 그래요? 네, 보통 목 빠져라 기다렸다라고 할 때 뒷목을 잡진 않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목이 아, 진짜 한번 빠졌어. 오, 여러분 목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필 씨는 그러게요. 목 한번 뭐 빠져봤나요? 저는 목은 안 빠져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귀는 빠졌나요? 귀요? 네. 귀요? 귀는 안 빠져봤는데. 아, 그럼 뭐 빠진 건 없어요? 옛날 어깨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치료가 되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네. 자 레코드님께서 자켓 사진으로 만들어진 뒷목 식스 데키라 버전 뒷목 식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오. 각자 카메라 어디인지 다 아시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찍을 겁니다. 예. 야, 자, 왼손이었나 오른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형이 씨 도훈이 카메라 어디인지 여튼. 알려주시면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 저거 예, 저 위에 그렇죠. 거 원필 씨도 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하나 둘 셋 아 예. 계속 네. 데이식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세요. 뭐 뒷목도 잡습니다. 아 그럼요. 뭐든 가능합니다. 아, 네. 자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Welcome to the 쇼라는 곡으로 컴백한 분이 다음 시간 소개했어요. 하나 둘 셋 광고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콩추 초대석 늙지 않는 음악 그 자체인 밴드 데이식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환님께서 뒷목 잡는 데이식스 귀엽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원필씨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미환님도 굉장히 귀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앞서 데이식스의 새 앨범에 수록된 3번 트랙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더 남아있습니다. 4번 아, 그렇죠. 트랙부터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원필씨 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너를 제외한 나의 내 요 제목에 굉장히 잘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제발 나가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가 내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조차도 싫으니 전 너 그냥 제발 내 머릿속에서 너무 냉정하다 진짜. 근데 네. 싫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거를. 아, 모르는 거잖아요. 아 너무 좋아서?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아닌데 네가 내 뇌에서 사라진다면. 그게 싫다는 말이에요. 아, 그게 싫다는 말인데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하고 다 그렇게 뭐 만들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냥 저는 제가 녹음하고 들었고 이랬을 때 뭔가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찌질하다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래서 이게 진짜 얘가 진짜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진짜 그냥 좋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이 약간 있는데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아, 말하는 건지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좀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게 재밌다 하면은 제가 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영원히 가사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가사에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가사에 그거 대한 거는 또 다를 건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로 그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하고 쓰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듣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재밌어요. 또. 근데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썼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 저게 맞는 거구나가 돼버릴까봐.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서 썼어?라고 물어봐가지고 아 전 그거 뭐 이런 의도였어요. 얘기했더니 아 그거구나. 하고 그냥 정답이 되어버리는 거지. 약간 아~ 해설지 본 느낌? 아, 그치, 그치. 본 느낌?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잘 썼습니다. 어~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 나 이것도 너무 공연에서 너무 기대가 되는 곡중에 맞아. 근데 요곡 같은 경우는 뭐 뇌, 그러니까 뭐 내 머릿속에서 나가달라. 근데 머리 안에 뭐 그 뇌 있잖아요. 뇌. 그죠. 근데 뇌를 보통 가사로 쓰진 않는데 이 곡엔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죠. 맞아요. 이제 뭐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맞아. 둔탁하고, 거칠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들의 단어들을 많이 골라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이거는 제목은 뭐 사실 이제 그 뭔가 처음에는 Get the Hell Out이라고 맞아, 맞아. 했다가 이제 맞아요, 가제가. 이거를 네. 그 뭔가 후렴구에 뇌가 나오니까 뭔가 그 이거를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케이 씨도 그렇고 뇌라고 하자고 했다가 이제 근데 뇌보다는 그냥 뭔가 이 그 말 그 문장 그대로를 딱 뭔가 제목으로 써도 뭔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걸 추천을 했는데 뭐 또 이게 또 잘 됐네요. 아, 우리가 또 긴 제목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이 해봤었으니까. 예. 이게 그 가장 튀어나와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사 중에서 제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예. 진짜 안 쓸 법한 느낌의 그게 구절이었어서 이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좋아. 그리고 이제 Get the Hell Out 전자음 섞인 파트는 누구의 목소리로 녹음됐죠?라고 했는데 그거는 형. 예, 네, 그건 이제 제 목소리인데 그거 잘 들어보면은 저 진짜 오버해서 불렀거든요. 맞아. Get the hell out 막 이러면서 불렀는데. 아 맞아. 예, 네, 그 더블링이 막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진 않지만 막 그 고통에 막 제발 시달리는 제발 나가 막 이러면서 부른 게 그 분리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면은 살짝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뭐 굉장히 또 록적이고 달리는 분위기 있고 드라이브감 세죠. 네. 그 도훈 씨는 뭔가 이런 곡들 아니면 좀 그루비한 곡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연주가 뭐 편한지? 뭐 저는 오히려 이 곡은 괜찮았어요. 그래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녹음할 때 힘들지 당연히. 아, 녹음할 때 그렇죠. 풀파워로 이게 뭐 네. 좋은 소스를 가져가야 되니까. 맞아, 맞아. 네. 힘든데 오히려 이 곡은 좀 뭔가 해피가 너무 강렬했었어가지고 오히려 괜찮았어요. 네. 사실 이 곡이 좀 파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듬이 네.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맞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곡이 더 드럼 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힘들게 치면 힘들게 칠 수 있는데 약간 저도 드럼 친 지 한 1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약간 좀 넘었죠. 그거를 아 넘었어요? 그쵸, 넘었죠. 중2 때 쳤으니까. 근데 많이 넘으면 안 되나? 아니 그 뭐 4-5년 네. 놀았는데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이건 약간 좀 그 뭐죠 그 쉽게 한다는 노하우가 있어요. 아 노하우로 네. 조금 비벼볼 수 있지 않겠나. 아 비빔밥 굉장히 좋습니다. 아, 비빔밥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요즘 합주할 때도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아, 맞아요. 비빔밥.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원필 씨? 네, 이 노래는 나만 슬픈 엔딩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거의 저희가 이 곡을 쓸 때 장면을 맨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썼었어요. 이제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전하고 있는 그 과정의 노래를 그 장면을 앞에 이제 두고 부르는 그 상황을 잡고 쓴 가사인데 이제 이미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떤 말인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얘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나와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떠난 거야. 네, 아, 그쵸? 네, 맞죠. 아마 완전히 떠났 그 장면을 우리가 할 때는 이 사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그거는 안 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그걸 진짜 아니라고 진짜 꿋꿋이 믿고 있다가 맞아. 말을 뱉은 순간 엄청난 배신감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엄청 특별한 말이 아니든 아니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막 말할 때. 맞지. 네, 그 어떤 말이든 이제 그냥 걔가 그 말을 할 때 감정이 그냥 이젠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우리가 깨닫는. 맞아. 거기에 뭐 대사로도 나옵니다. 너랑 있는 게 더 이상 뭐 행복하지가 않아. 맞아. 행복하지가 않아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마음이 뜬 상대방인데 헤어짐은 고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끝내자. 이 상태로 계속 그 있을 거라면 그래 나는 원치 않. 않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그 도저히 붙여지지 않는 거라면 나만 슬픈 엔딩 맞이하겠다. 난 지금 엔딩을 원치 않지만 이런 곡인 건데 맞아요. 이 건반 리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이 멜로디는 또 맞아. 어떻게 또 탄생이 됐는지. 건반 리프는 사실 지상 형께서 네. 이제 다 생각을 하셨었던 건데 네네. 이 곡의 멜로디 아, 이 건반 멜로디. 네. 아니 뭐 멜로디를 뭐 만들 때는 그러면 이 곡의 멜로디를 만들 때는 저희가 또 잘하는 거죠. 이런 락킹한 사운드지만 저희가 약간 감성을 얻는 이모 락이라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저희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여태까지 많이 몇 가지의 곡들을 냈었지만은 이번에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이 노래를 멜로디를 쓸 때도. 그래서 이런 락적인 사운드지만 마냥 락킹하게는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미 사운드가 락킹하니 약간의 우리의 감성을 넣으면은 이것 또한 우리의 음악이 되겠구나. 이것도 데이식스 같은 음악 데이식스다 하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을 많이 넣어서 멜로디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뭔가 이모코어도 있고 그런데 그 데이식스 곡들은 뭔가 드라이브 감으로 막 이렇게 달리는 게 있더라도 멜로디 안에서는 좀 서정적이거나 그 멜로디컬한 그런 좀 화려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죠. 그쵸? 맞아요. 현 씨는 이 곡 만들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뭔가 제 생각보다는 사실 그 원필 씨가 탑라인을 할 때가 조금 놀라웠어요. 이게 저는 약간 이렇게 강렬한 곡이라면 조금은 길게 대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래서 네, 네. 잘 어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필 씨가 갑자기 이거 그 후렴 파트를 원필 씨가 짰거든요. 근데 저 멜로디 리듬을 막 주는 걸 보고 쪼개가지고 이게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곡이에요. 따라라따라 맞아요. 따라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가사 입히기 참 쉽지 않았죠. 맞아요. 진짜 쉽지 않아. 난이도가 높았어. 후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로 하면은 맞아. 그 삼음절에 어울리는 잘 들어 맞을 만한 대표적인 단어들 넣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곡 전체적으로는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재미있는 곡이 됐어요. 맞아요. 네. 자 이나연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맞네. 나만 슬픈 엔딩은 뭔가 어떻게 말해서 상대방 입장의 곡인 느낌이에요. 맞네. 맞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걸 더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도 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그럴 수 있죠. 네. 말해야지 뭐. 그리고 김수진님께서 나만 슬픈 엔딩은 반주 없이 영현 오빠 목소리가 나만 슬픈 엔딩 하는 거 너무 좋아서 육성으로 소리 꽥 하고 질러버렸어요. 엄마가 놀랐어요. 또 놀래켰으니까 죄송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겠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 곡은 저 이 2절 A 부를 때 저 엄청 조금 신경 써가지고 불렀던 부분이에요. 힘들어요. 오, 이 노래 벌스가 또 맞살리. 약간 또. 연기를 하면서 부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보면 만화 주제가라고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약간 싸늘하게 냅둬버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오바스럽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담아야지 듣는 입장에서 그게 맞아. 정돈이 되고 예, 좀 그게 와닿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연기를 살짝을 하면서 불렀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듣는 입장에서 재밌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어떤 곡이죠? 성진 씨? 아 진짜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지켜본 거야. 어떻게 보면 짝사랑인데 이게 진짜 친한 사람인데 이제 걔는 진짜 친구로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서 애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나한테 오면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냥 그 이 사랑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진짜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엄청 자신감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가 그대가 지금 여태 알고 있던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고 지금 내가 해주는 요거가 이제 진짜 사랑이다. 라고 또 그 설득하는 그런 곡인 건데 굉장히 자신감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모르지 않습니까? 뭐 미래는 근데 그쵸. 그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지 또 안 될 것도 될 법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곡이 굉장히 또 레트로한 사운드 맞습니다. 이런 곡 하나 좀 그 작업을 할 때 도훈 씨는 좀 뭐 드럼 쪽으로 사운드를 어떻게 잡는 게 나은 것 같은지. 아, 저 되게 많이 챙겨주시네요. 뭐 네. 해야죠. 난 너무 좋아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중간에 막 라이드 사운드 나오고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그냥 아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드럼 녹음할 때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뭔가 하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을 거예요. 뭔가 하면서 이제 지상이 형이랑 형 여기 약간 이런 거 넣으면 뭐 어때요? 이런 얘기도 하고 지상이 형도 도훈아 이때 네 그 자랑 그 사부작 막 그런 거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 거기서 형 일단은 몇 테이크 받아보면서 내가 그냥 뭐 사부작 해볼 테니까 형님 그거 괜찮으시면 그거 골라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되게 있었고 전 재밌었어요. 아이디어를 좀 펼친 곡이구나.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항상 악기 녹음할 때 뭔가 형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재밌어. 뭐 아, 너무 좋았어 이거. 그 우리 작업 모든 게 그렇구나. 맞아 맞죠. 다 그래. 네. 재밌어. 멜로디 메이킹도 아이디어를 펼쳐보고 그 안에 맞아. 이제 서로 다 취합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이제 악기 녹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서사적으로 처음 작업 시작할 때 생각했던 방향과 완성된 방향이 비슷한지? 예, 네, 요거는 같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도훈이가 녹음을 하고 이 곡이 진짜 훨씬 우리가 원한 그 빈티지한 느낌이 맞아. 엄청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진이 형 그 기타 사운드 잡고 했을 때 이 곡 진짜 많이 우리가 원한 그 사운드에 진짜 완전 더 적합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요거 내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아, 아니 근데 그렇죠. 이게 진짜 가이드 어딜 가 이제 뭐, 아, 어딜 가나 누구 여기야 당하지. 가이드 할 때는 이제 가상 드럼으로 저희가 했는데 근데 그 통소리가 안 나잖아요. 왜?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곡은 진짜 통소리가 꼭 있어야만 하는 곡이었는데.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딱 하자마자부터 그냥 생동감이 확 생겨버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드럼 그 리얼 드럼 이 소스가 들어갔을 때는 좀 곡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 기타 톤도 좀 레트로함을 더 부각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딱 그 미디 드럼일 때는 그냥 저도 좀 납작하게 뭔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통 소리가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아 이거는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뭔가 그 몽글몽글함이 있어야 된다가 아, 예, 확실하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참 신기한 게 사실 뭐 디스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디스트 그 있죠. 개인이 있죠. 뭐 뭐라 해야 되지, 클린 톤이 아닌 건데 몽글몽글함이 느껴지게 만드는 게. 예. 어 약간 그 사진에서도 그 질감 그 뭐라 그래 이 그 색감 그 아니 질감인데 질감, 노이즈 같은 게 있는데 뭐 그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로한 게 또 사운드로 또 표현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것저것 막 노트북 돌려가면서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거의 기타빨이긴 했어요. 중요하죠. 진짜 좋더라고. 근데 아, 진짜 악기빨이라는 게 진짜 있어. 네. 장비빨이 괜히 그 좋고 저 그 적합한 거 어울리는 거 써야 돼.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좋아요. 아,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뭐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아, 네. 아 저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도구를 어느 정도 갈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도구를 좋은 걸 썼을 때 더 좋아진다. 이 말이 저런 거 있다. 이거를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너무 공감해요. 아,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 이 곡은 형에게 형이 앞 듣는 그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소개하는 걸 듣고 싶어요. 네. 이 노래는 가사는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 라는 곡이고요.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 흐른 뒤에 아 그때 생각해보니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너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너가 나한테 마음을 쓰는 거였고 그런 거를 이미 알아차린 후지만 그거를 그때 니어의 그 말투 그리고 심지어 그 장난스럽게 내가 넘겼던 그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 그냥 좀 더 어리고 좀 더 잘 모를 때에는 이런 게 약간 나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넘겼었지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고 그거를 후회라기보단 그냥 읊는 되뇌이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특히 이번 저희 앨범 할 때 어, 특정 대상을 하는 곡들이 많이 없어요. 되게 포괄적인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곡도 그렇고 이 곡 특히 이 곡은 저희가 진짜 어, 가사 작업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특정 대상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냥 듣는 사람 대중 뭐라 하지 어 듣는 분들 청취자분들 아니 뭐 청자분들이 네. 듣는 대로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열어서 쓰려고 해서 고민이 되게 어, 많았었던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이랑 이제 사랑하게 해주라가 약간 뭔가 서사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랑하게 해주라는 이제 뭔가 사랑을 외치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내 속으로는 엄청 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되게 장난스럽게 풀고 그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대방이 아 그때 그게 사랑이었겠구나 라고 뭔가 깨닫는 듯한 뭔가 이런 서사가 좀 펼쳐지더라고요. 이 곡들이 그렇게 이으면 진짜 그 사랑하게 해주라를 듣는 그 상
상대방이 이 시간이 지나서 지난 부르는 노래가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라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그 이어질 수 있는 저는 들어. 약간 이렇게 뭔가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고 동훈 씨 네.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네. 이 곡이 가진 눈물의 온도는 눈물의 온도 몇 도 정도 될까요? 와. 눈물? 눈물을 흘리나? 아 눈물 안 흘리세요? 아, 이 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 곡이 약간 약간 그런 덤덤한 느낌, 덤덤하다기보다 약간 담담하게 아, 이게 그때 사랑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느낀 거 눈물보다는 약간 아련함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눈물을 그러,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맞아. 눈물을 표현하면 영도? 영도? 아니 안될 전인 거지. 완도는 어때요? 완도는 완도는 그게 진짜 나의 사랑, 마이데이에 향한 사랑이 담긴. 그 맞습니다. 네, 그 곡 무슨 곡이었지? 네. 그게 나의 사랑인지 몰랐어. 네. 네. 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도 좋아요. 네. 완도 좋아요. 완도 좋아요. 여기까지 데이식스의 새번스러운 곡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 재생하시면 더욱 맛깔나게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데이식스의 널 제외한 나의 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널 제외한 나의 뇌에 이어 나만 슬픈 엔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예. 규밍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동훈씨? 네, 미트 때 데이식스. 네. 이번 앨범 전곡 너무너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네, 타이틀곡 제외하고 오늘 기준 멤버들 최고 궁금합니다. 오늘 기준 최고를 꼽아준다면 말씀하시면서 최고 한 수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제작진분들 요청사항이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내가. 잘하노. 바로 쳐진 건 다 대체로 그렇게 보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슬래시. 슬래시. 오케이. 오케이. 오늘 기준 최고. 예. 오늘 기준. 저는 오늘 기준? 타이틀곡 제외해봅시다. 저는 늘 이제 타이틀곡이 최애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늘 뭘로 해볼까요? 저는 오. 근데 이거 나 가사 기억이 안 나. 네. 사랑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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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잠시만요. 네. 사랑해주라가 좋은 이유. 일단 뭔가 그 잠시만요. 주인공이라 나. 왜 좋아요? 화자가 멋있어서. 네. 오. 네. 사랑하게 해주라. 네. 네. 사랑하게 해주라. 이게... 이거 Let me tell you all my love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예. 아, 네 그거 맞아요. 아니, 도시야 도시야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니면 뭐 저희가 부를까요? 네. 진짜 이거 우리 곡을 살립시다. 아 오케이. 아 네. Let me give you all my love 너를 사랑 씨의 네. 오늘의 최애곡 그렇죠.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성진 씨의 오늘의 최애곡은 어떤 곡이에요? 와 오늘의 최애곡. 와, 네. 근데 좀 전에 들으면서 네. 네. 약간 네. 그 어떤 곡이요? 슬픈 나만 슬픈 나만 엔딩. 슬픈 엔딩. 나만 좋아요. 뭔가, 엔딩. 좋아요. 네. 네.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좋죠. 와닿죠? 아 조금 더 뭔가, 슬프게 와닿. 아니 슬픈 느낌이 아니고 뭔가 네. 확 꽂혔어요. 네, 꽂혔어요. 아 오케이. 뭔가 오케이. 필이 왔어요. 그 중에서 좋은데요? 어느 파트가 꽂히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말만하세요. 이 사랑으로 갈 것 네. 같아요. 아니면 그 뒤가 갈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가. 전 사실 근데 요 구절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앞부분? 내가 선택할 불행이 너에겐 불행이라면 요 구절을 되게 좋아요. 예, 뭔가 역설적인 느낌. 이 부분. 네요. 내가 선택할 불행이 네 행복이 된다면. 이거 맞아요. 아무리 싸움에 싸려 해봐도 계속 금이 가기만 해 무너져 내리기만 해 내가
선택할 불행이 너의 네게 불행이 되면 네 행복이 된다면 Let's end it all, let's kill it all, let's take it all. 너만 숨는 ending. Yeah, 여러분 yeah. 와, 좋아요. 근데 와 시원하다. 나만 슬픈 엔딩. 이 yes. 부분 부를 때 그 쾌감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 예. 네. 그러면 원필 씨의 오늘의 최애곡. 저는 네. Happy. 그러면 곡에서 어느 파트가 마음에 드실지. 저는 후렴구요 네. 다. 이 부분. 그럼 한번 다 불러볼까요? 네. 네. 다 같이 불러도 좋아요. 오케이. 네. 선창해 주세요. 잠시만요. 선창.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Yes. 해피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왔으니까 저는 원래 해피였는데 네 널 제외한 나의 노래 그것도 좋아 제가 이 곡을 오늘의 최애곡으로 고른 이유는 네 방금 저도 들으면서 이 그 소개를 곡 소개를 하면서 이제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빨리 또 라이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곡 같은 경우는 콘서트장에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파워가 어마무시할 곡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How nice this world could be to me 널 데이식스로 이 데이식스라는 팀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들 그냥 음악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도 좋고 그런지 정말 데이식스 어셈블 데이식스 어셈블 김선영님께서 귀요광 미쳤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잘 부른다 진짜. 암나님께서 오랜만에 하는 음악인데 생각해도 엔딩 포즈가 있다면 도훈 씨는 어떠한 엔딩 포즈를 보여주실 것인지. 와, 도훈이가 진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마지막 컴백이니까 몇 년 동안 또 고민 많이 했던데. 맞아, 맞아. 그래서 도훈이가 진짜 고민을 엄청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가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요. 숙소에서 그 네. 아니다 숙소가 아니었다. 차에서 뭐. 내가 생각한 거 그래. 있는데 맞아, 맞아. 너무 괜찮을지 한번 봐줄 수 있어? 형 라고. 이번에 우리가 내가 다 받아도 돼? 이러면서 맞아 맞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원필을 해줘. 아니 제가 좀 아니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 네 없잖아요. 아 없다고 똑같이 들어야지. 없다고 없었잖아요. 한국말 재밌어. 그래서 뭐냐고요? 아, 저 그냥 뭐. 끼, 야, 브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또 이제 그 Victory,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우승하는 듯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혜림님께서 엔딩 포즈 뒷목 식스 가자 하셨는데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얌얌님께서 이거는 도훈 씨께서 많이 하시는 거죠. 도훈이 도훈이 요즘 진짜 좋아하는 거. 아 제발 진짜. 아 이러면 또 안 한다 얘 또. 아 멍석 깔면 진짜 못하는 스타일. 아니 난 평상시에 계속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줘요. 그 진짜 헌벌한 거. 한 번만. 아니 뭐 저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오래. 하나 둘 셋 찡긋. 자, 하나 둘 셋 찡긋 하나 둘 셋 찡긋 자 도훈이 하나 둘 셋 와 저 뭐죠? 네. 뭐죠 이게? 눈에 뭐가 들어갔나 뭐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자 IM님 잠깐만 임나영님께서 원필씨 뭐라고 보내셨죠? 스틱으로 볼 찌르기 어때요? 야, 진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뚫는 것도
뚫리게 되면 저희 네.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아이엠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네, 요즘 최고 핫한 한 줄.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런 데 안 나왔어. 대사 주세요. 이거 원피스도 잘하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사실 네. 요즘 한승연의 그 프로그램을 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나왔을 때 네. 진짜 와 저거는 진짜 좀 와. 이건 진짜 킬링 이건 진짜 킬링 와, 파트다. 아이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이 저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 생각도 들고 정말 아 엄청 재밌어요. 아, 오케이 이거. 그러면은 와. 원필씨는 오리지널도 봤고 네. 이거를 또 가장 또 잘 살릴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네, 대사를 또 화장실, 많이 그, 화장실에 말 다녀오세요. 괜찮아 저희끼리 네. 하고 있을게요. 네. 네. 성진 씨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오케이. 네. 아 뭐야? 야,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런데 안 나왔어. 아, 좋은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역시 또 과거의 그 대사를 또 읊은 자로서. 성진이 형 요즘에 진짜 근데 약간 네? 진짜 배우의 느낌. 아, 근데 정말 진짜 맞아, 느낌이. 맞아, 맞아, 이거는 진짜로. 우리끼리 진짜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그렇지. 네. 감사했네. 예. 그래서 또 형이 연기를 하게 되면 또 잘 어울리겠다. 네. 아, 방금도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니 그 뭐였죠? 네니제라블. 네. 네. 아, 네니제라블. 요. 우와. 그렇지. 네. 아. 저는 약간 좀 네. 1988 느낌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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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야, 네가 자기가 미안했잖아. 야, 이런 데 안 났어. 오! 오, 내추럴해요. 네, 네, 그런 느낌. 내추럴. 네. 저는 약간 어색하게 해 볼게요. 네. 어?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런 데 안 나왔어. 오~ 뭔가 오히려 괜찮은데? 약간 그 싸늘한데요? 싸늘한 느낌. 네. 아, 이때 그 네. 상황이 있어야 돼. 진짜 그 상황. 아 근데 원필이 근데 진짜 이거 연습한 거 알지? 다들. 알지. 아, 그래? 아 뭐? 이거 아, 그때 이렇게 아, 그때 이슈 되기 전부터. 아니 군대 가기 전부터 연습했어. 아, 아, 이게 나 전부터. 아 이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 오케이. 아 원필이 그때 연습 때부터 이거 연습하고 있었어. 그래 연습부터 했잖아. 맞아. 10년을 기다렸다. 이걸 드디어 한다. 드디어 한다. 10년 만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 그때 연생 때 그 댄스 연습실에서 그래 맞아 맞아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있었던 거 마이크 대고 그 리버브 막 기억이 난리가 없지. 와 진짜 감사해요. 오케이 아 과연 아니 잠깐만 그때 오케이 아이 웃긴데 섹스 그러니까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런 데 안 근데 이런 데가 아니라 이거 이런 데 아니야. 뭐예요? 아, 그 프로그램이 나오죠. 응. 네.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이딴 데 안 나왔어. 밖에서 약간 소리 들렸어. 아, 확실하게 감정이 받쳤구나. 아, 이게 진짜 그냥 이분 아 진짜 끝까지 차올랐던 아, 그거였어. 아, 근데 모르죠. 방금 여기가 방음 부스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방음 부스인데 뚫고 들어왔어요. 소리 들어오는 거 들으셨죠? 맞아요. 네. 오~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와 이거 드디어 했다. 와 진짜 1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진짜 야, 진짜. 그러니까. 속수 이원하겠다.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4938님께서 또 띄어쓰기의 중요성 챌린지 멘트 정말 많거든요. 아직 안 한 네? 멤버들도 빨리 최신 유행에 동참해 주시고 이미 했던 멤버들은 또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도우 씨 기억나시죠? 아 네네. 뭐 저부터 해볼까요? 예. 네. 그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이런 거랑 예. 여기 못 지나가요. 랑 여기 못 지나가요. 와. 못 지나가요? 예. 이거는 이제 대조 왕건이다. 대조 왕건이다. 우와. 예. 우와. 아 이거 또 아 어디가 또. 아 어디가 또 랑 아 후회 아하 이거는 조금 네 이러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실 리가 없겠지 설마. 와, 근데 진짜 너무 다 좋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네. 그러니까 성진이 형이 딱 모든 걸 다 끝내 네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끝내줬어요. 네 고마워요. 아주 끝내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도훈이도 그때 했었고 네 예. 맞아요 진짜 저도 했고 하니까 네. 할까요? 자 둘이 한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냈네 진짜 냈어요. 아니 그냥 야, 안 냈었어요. 넌 진짜 너는 할게요. 오케이 그럼 한 줄씩 합시다 그냥. 좋아요. 네. 오케이 형 먼저
네. 아, 얘가요? 아니요. 아, 예. 아, 위에 게 제일 저는 그거 같거든요. 킬링 포인트 같거든요. 예. 저 얘죠? 네. 아, 가라고요. 아, 아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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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요? 성진이 형 진짜 좋은데요? 네,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컴온. 아, 예. 들어오세요. 여기 못 지나가요. 여기 못 지나가요. 오. 와우. 대조 왕건이다. 대조 왕건이다. 어, 잘 어울려. 잘해. 예. 아, 어디가 또? 아, 어디가 또? 아, 귀여웠어요. 네. 네. 다음 건 덤으로 해주시죠. 네. 아, 후회를 먼저 해주시고. 후회해? 후회해. 자, 나비스콜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데이식스 사랑스러워 챌린지였어요. 이 챌린지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 노래 다들 아시죠?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예, 요거에 또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저랑, 네. 누가 할까요? 뭐 요거는 뭐 또 원피스야 또 춤을 워낙에 맞아요. 춤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피스와 제가 또 한번 촬영을 해서 저 이제 데키라 인별그램. 예,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자, 우리는 누구죠? 데이식스! 자, 벌써 이 노래가 나왔던 얘기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돼. 진짜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그만큼 또 즐겁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 그 4588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원필 씨? 오늘 노래 한 소절 떼창 들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웰컴 투 더 떼 창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사실 이거를 제가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걸 진짜 진짜로? 제가 지금 벌써 노래가 예. 사실 한 방송에서 20분, 30분 안에 두 번이 틀렸어요. 왕곡으로. 진짜로. 네, 웰컴 투 더 쇼가. 근데 그때 제가 그 뭔가 제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발매된 지 몇 시간이 안 지났는데. 그렇죠. 예, 네, 이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이, 안 되겠죠. 뭐 아끼면 똥 됩니다. 아. 자, 그러면 똥이 되기 전에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웰컴 투 더 쇼로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원피 그래도부터 입소부터 하면 되겠다. 입소,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와. 야, 이렇습니다. 끝났다. 아, 마이데이가 이렇습니다. 진짜 그것이 노래 잘한다. 와, 마이데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진짜 어떻게 뒤졌다. 우리는 그 인이어에다가 그 메트로놈 띡띡 클릭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맞추기인데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서로 잘 맞는지 한마음 한 뜻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데이식스 앞으로 또 응원의 메시지가 왔거든요. 네. 예. 해피 데이식스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인데요. 지금까지 제 삶의 일부를 데이식스에게 주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제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데이식스에게 많은 시간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Forever 앨범 활동도 멤버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잘할 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하나 둘 셋 데이식스. 와. 자, 이렇게 늘 응원해 주시는 또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마이데이 분들 위해서 은필 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으로 마이데이 분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정말 이번 뭐 언제나 정말 그렇지만은 열심히 저희가 다들 만들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또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앨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저희도 힘을 받거든요 많이. 그래서 마이데이 분들도 저희가 받는 힘처럼 마이데이 분들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 서로 잘 챙기면서 행복하게 우리의 이제 엄청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동 씨도 한마디. 뭐 일단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고 되게 많이 멋있어지고 여유도 많아졌거든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는 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할 테니까 예 우리 평생 같이 봅시다. 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식스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데이식스 다시 한번 시작되고요. 이제 데이식스의 뭐 활동 계획이라든가 뭐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예, 성진 씨께서 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많지만 뭐 이걸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네, 아직은 네, 그렇긴 해요. 뭐 순차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그 랜덤 상자 깐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또 약간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희는 진짜 이제 지금부터 뭔가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는 앞으로 쭉 달려 나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뭔가 저희도 이제 사랑의 힘을 또 믿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희도 여태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믿고 계속 뭔가 많은 걸 해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믿고 진짜 많은 걸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쭉 달려봅시다. Let's go. Let's go. 어느덧 이렇게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지나갔고요. 오늘은 데이식스의 성진 씨, 원필 씨, 도훈 씨 그리고 영케이 씨와 함께 두 시간 꽉 한번 채워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이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너무 좋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아 이런 게 많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편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뭐 좋았고 일단 앨범이 나왔으니까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도훈 씨는요? 아 이렇게 나와서 뭐 우리 마이데이들도 보고 약간 공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 드디어 한다야. 약간 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약간 내가 영화 보고 각자 소감 말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예. 맞아. 성희 씨는 뭔가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꽁꽁 숨겨왔던 것들을 오늘 이렇게 방출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 네. 너무 좀 진짜 네. 너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기다려왔던 순간이긴 맞아. 해서 네. 진짜 뭔가 개운합니다. 그냥. 네. 이렇게 콩추 초대석이라는 코너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데이식스와 함께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또 그 컴백을 하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왔고요. 오늘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형이 해주세요. 네. 아 네.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라 내 사람아.